국립공원 승격과 세계지질공원 인증, 국가명승 지정 등 무등산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명산을 넘어 명실공히 세계인의 유산으로 자리 잡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선한 가을 날씨 속에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 평일에도 무등산 국립공원은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쪽도 올라가면 마음이 툭 터지고. 지난 2013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5년 만에 방문객 수는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평균 370만 명이 찾는 무등산은 지난해 전국 22개 국립공원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탐방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규봉과 지곡너덜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탐방객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무등산을 알리기 위한 작업들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을 맞을 국제 플랫폼 센터와 대규모 지질 연구 기관이 건립될 예정이고 생태 정비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알피니스트들이나 산악인들이나 그냥 거기 올라가지 그렇지 않고 걸어서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접근의 용이성 이러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지역 학계와 문화계를 중심으로는 무등산의 식생과 역사, 문화 등을 연구하고 기록해 나가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무등산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연구를 하면 더 좋겠다. 여러 분야에서 집대성한 어떤 글들이 만들어져서 큰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지역의 명산을 넘어 세계인의 유산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무등산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